경기 시작됐습니다. 1대1 타이가 맞춰졌고요. 이제 이 승리의 향방은 마지막 3세트에 걸려 있습니다. 슬레이어도 뭔가 좀 느꼈기 때문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유충은 토예입니다. 호랑이도 함께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 신자우가 막아보려고 위쪽 동선을 잡긴 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모데카이저의 힘이 좀 있긴 해서 그래서 일단 패트로키 모데카이저 먼저 먼저 일단 데려갔어요. 스카더를 그리고 전멸로 나갈 생각? 빠져 나갔지만 따라갑니다. 미하일 한 번 더? 와! 미하일! 일단 뭐 미드 바텀에서는 아우렐리온 소리 뭐 파밍 잘하고 있고, 바텀도 파밍 무난하게 하고 있어서 후반으로 가면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밸류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젠지도 뭐 아 이 정도 뭐 아쉽긴 한데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플레이에 임해야겠고요. 네. 그렇죠. 엄청 큰 실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허블은 내주긴 했지만 모데카이저가 나름 CS 수급도 괜찮고, 보시는 것처럼 허블만큼 근데 전면이 없는 아니라 토스! 토스! 근데 연타는 느낌이 다릅니다. 연타거든요. 연타 맞았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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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거든요. 압니다! 칼렉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네요. 로켓손까지는 이어가진 않는. 한번 해보나요? 맞췄어요. 네. 어, 일단 땡겼고 유성 디에고가 패션 수화까지 나오나요? 아 근데 와! 오이가스가 넘겼어요. 와! 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어, 이 전투에서! 힘 차이가 좀 났죠? 아, 그리고 대회에서 이런 것들 보여줬었잖아요, 예전부터. 자, 바텀 쪽에선 미아인이 이게 채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까 탑 쪽에서 손해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지금 스카너도 굉장히 잘 끈 상태고. 그렇죠. 네, 턴도 농심이 예. 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데카이너가 아까는 실스가 조금 위에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 따라잡혔고 스카너 성장 잘했어. 그래서 한번 메이크가 아 저 저런 던도 좀 거슬리긴 해요. 막 슬로우 거리니까. 네. 자 계속 가요 미아이든. 그리고 전력 먹자 일단. 전력. 예. 근데 스카너 와요. 스카너 와요. 그리고 그래프도 남아있고 그래프. 와. 그랩? 모데카 이거. 모데 그래프. 그럼 이 다음 상황. 카니 한번 훑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예. 바로바로 정리가 안 돼. 컨텐컬. 카니 안쪽으로 들어. 컨텐컬이 되게 역전인 것 같은데. 천상강님. 천상강님. 어 근데 역공도 좀 세게 들어갔는데. 되게 잘 들어갔어요. 자, 루펠타 빠지면서 미아일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또 모데카이저가 그래도 더블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령을 못 먹, 아직 못 먹었는데 근데 아지르가 가진 게 많아요. 아지르가 가진 게 많아요, 아지르가! 아지르가 3점 다시! 예, 예, 예. 미아일, 미아일, 예, 미아일, 미아일, 미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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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죽으면 칼릭스는요? 칼릭스도 위험했네요? 와, 황태! 오지 말라! 아니, 난 간다! 이러면! 어, 내 옆에서 루시? 루시가 살짝 이러면 일단 전령의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나름 교전에서 좀 이득을 여기까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사이드 타워가 없기는 하지만 상대가 사이드에서 압박을 세게 넣으면서 타워 압박을 주는 조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편하게 누워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살짝 연이 들어갔고 땡겨! 연계가! 연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이러면 5대 4구도! 네, 상대가 또 이것저것 뭐 많이 쓴 건 아니라서 이거 한번 네. 밀어내고 농심이 바론도 칠 법하거든요. 어? 잠깐만 네버 포인트가? 여기 그리고 일단 예 비행구 한번 흘렸고요. 네. 네버 이거 여차하면 다이브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이거 갑니다. 천상강! 천상강님! 이걸 해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요? 커튼콜! 아니 그리고 스카나운 꿰뚫기! 일단 1대 이거 도끼네요. 끌고 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나오면 나오면은 호랑이 죽었다고 봐야죠. 호랑이도 갑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이거는 냉정하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진 느낌이 완전 동의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상대의 미들차 타워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쳐야죠. 농심. 이렇게 한다고 싶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칼리스는 아 남구 궁극기 켰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론이라도 날아가고 전투.
지금 아지렐베아 그렇죠. 바로 쪽에 있는 거 아니어서 속도가 예, 지금 당장 빠르진 않고 봐야죠. 예, 와서 그립 점프 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방해는 해야 됩니다. 네. 사상현이! 이스타리가 골! 남극 타자입니다! 갔다 오는 것 토에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일단 바로 터 4천! 네, 4천! 토에 풀 둘 다 있어요. 설마! 토에! 토에! 시야가 없다 보니까 약간 예측해서 네. 들어갔던 그렇죠. 거였는데 아, 결국 바로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잘 버텨요, 잘 버텨요. 파란 팀의 이걸도 남고 일단 빠져나갔고 상대가 지금 하드 탱커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화력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새 살짝 찔린 거 아니에요? 저거 합법? 어, 데미지가 살벌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한 3대 찔리면 가겠는데. 네. 그리고 유리할 때 블리츠를 가지고 있는 팀의 이점이 이럴 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8! 야! 유턴 기가 막히게 했고요. 그렇죠. 네. 저게 또 이제 벽 너머에서 이렇게 덮치는 플레이가 나올 때는 점으로 보이거든요. 점으로. 네. 놀랐을 것 같습니다. 협곡을 자유자재로 쓰는 남자! 미하 약간 경기를 즐기고 있는 느낌도 저, 들고요. MG 탱커! 벽이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 바론 쪽! 쳐요. 칩니다! 아 근데 이거 와. 일단 크랙! 호랑이! 이러면! 아 근데 하이스타 미하의 앞라인 잡아주고 있을 때 깨뜨기 전멸 반응 하긴 했지만 이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 바론 먹으러 가면 되죠 사실 공심은. 바이너로 그래미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상강님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너무 잘 피해요. 호예 일단 스틸. 천상강님. 네, 아니 물러나는데 물러나야 되는데. 잠깐만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해요. 와 리셋 시켰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와 일단 틀어 막았어요. 먹지 마라. 예. 그렇죠. 이거 어쨌든 바로 틀어야기는. 저지했죠? 최대한! 네. 확실하게 저지를 해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건 결코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드래곤을 먹으면서 3스택 어? 델타고요? 아, 지금? 칼릭스... 아! 투텔인가요? 투텔이네요? 네. 그리고 미알 먼저 미알 왔어요! 미알 왔어요! 미알 왔어요! 먼저! 아, 스타린 전멸이었거든요. 아, 스타린! 이러면 스타린! 스타린은 창의 꽃입니다! 와, 농치를 결국 드래곤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디테일 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두꺼비 아래쪽에 제어들을 또 설치를 해놨다 보니까 네. 이런 각도 나왔던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글 서포트들이 샤장학 잘해주면 라이너들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서서 심어놨던 거 아니에요 저게 다. 네. 바로 칩니다. 네. 너네 솔 없으면 딜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칩니다 지금. 토예! 딜 해와! 아 근데 토의 위치 걸렸거든요. 네, 걸렸는데요? 후에는 접근하지 말라. 이러면서 바로 네. 먹습니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러면 우리 뭐 미안이 막혔어요. 끝뚫기. 게임이 즐기고 있어요. 네. 아무렇게나 싸우면 된다. 이거 블리츠를 데려갔는데요. 블리츠 때려잡고 뭘 할 수 있나요? 아 바이탈이 좀 버티는 것 같은데요. 바이탈. 네. 자 근데 호랑이 바이탈을 받고. 잡아내긴 했는데 그 이유가 괜찮아요. 그럼 쓰는 점이 잘 들어왔죠. 컨텐츠! 2발! 한번 더! 3발! 와! 2발! 슬레이브 잡히고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에이스를 띄웁니다! 오! 좀 돌아온 것 같은데? 라는 좋은 얘기가 나올 만한 경기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루시가 데뷔전 승리 눈앞에 두고 있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데스하니까요. 네. 루시. 네. 야, 칼리스가 또 루시의 손을 또 붙잡고 있네요. 여기서 경기 끝. 제제. 3과 끝에 승리를 거두는 건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아. 우리의 여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연승. 아. 3연패 후 이 연승. 그렇죠. 이 연승. 어, 연승이에요, 진짜. 계속 연패 중이라 농심이. 아, 농심 전력이 왜 이래? 경기력이 왜 이래? 아 이거 엔트리 정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예, 꿀맛 같은 연승, 이 연승을 기록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오늘도 그래도 풀세트까지 아... 가긴 갔는데 네.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아우렐리온 소리 활약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디에고도 이게 딜량이 지금 좀 처참해졌어요. 1792 뭔가 판이 더 깔렸으면 저 토예가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안 깔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스텔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게 굉장히 좋은 기세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루시 데뷔전 승리 축하 오늘 많이 받겠죠? 예. 네. 데뷔전 축하합니다 진짜. 그리고 승리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퓨즈는 칼릭스 608 만장일치랍니다. 사실 칼릭스도 진짜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지난 시즌도 체급이 좋은 모습을 워낙 많이 보여줬었다 보니까 아 이번 여름에서 살짝 아쉬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는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팀 내 평가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만큼 팀원들이 이 칼릭스 선수를 많이 믿는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들이 많았습니다. POG 첫 100점 가져가네요. 야, 칼릭스가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그것도 칼릭스가 어쨌든 최근에 약간 연패하고 있다 보니까 피어지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또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피어지까지 받아서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승했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승. 네. 이번 썸머 오프라인 첫 승리다 보니까 오늘 또 인터뷰를 오랜만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탈 선수와 칼릭스 선수가 인터뷰에 나서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오케이 누나와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